웅진그룹이 코엘을 매각한 지 5년 7개월 만에 다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. 오늘 웅진그룹은 서울 종로 플레이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를 끊임없이 희망한 데 대한 결실이 이뤄졌다며 이후 렌탈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웅진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경영위기를 겪으며 2013년 사모펀드 MBK에 코웨이를 매각했던 바 있습니다. 이번 인수로 웅진그룹은 웅진 싱크빅과 웅진 렌탈을 포함해 코웨이 인력까지 총 3만 3천 명의 방문 판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고, 렌탈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전략을 세울 예정입니다. 인수 예정일은 내년 3월 15일이며, 인수 뒤 웅진그룹의 자산 총계는 2조 5천억 원에서 4조 5천억 원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. 코웨이 지분 22.17%에 대한 매매 대금은 1조 6,849억 원입니다.